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 결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시 사단 결박.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결박할 것인가? 과연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결박한다고 결박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사단은 결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인간의 어떤 권세나 어떤 전략으로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그 한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따르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는데, 아무나 그 이름을 사용한다고 결박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사단이 결박당하는 것이지, 아무나 내가 베드로가 전한, 바울이 전하는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라 라고 스기야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가 귀신이 달라들어서 해하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 사단의 결박은 그냥 결박하는 게 아니라 결박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결박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의사를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사가 있어요. 하나는 양의사, 또 하나는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병인데 양의사가 보는 것과 한의사가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죠. 예, 다시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다. 그죠? 다른 것, 나와 다른 것을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되게 보면 양의사들은 한의사가 하는 걸 틀렸다고 얘기하고, 또 한의사들은 양의사가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요. 예. 그런데 꼭 똑같은 병을 가지고 목사에게 오면 또 목사의 병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양의사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그 인대나 근육의 세포에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배열되거나 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됐거나 아니면 뭐 인대가 끊어졌다거나 뭐 이렇게 뭐 조직이나 장기들이 망가졌다면 그냥 잘라내고 꼬매고, 이게 그 수술 도구가 거의 목수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똑같아요. 톱도 있고요. 에? 그리고 뭐 집게도 있고요. 뭐 가위도 있고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만 인간의 그 세밀한 내장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작업 도구가 비슷하다고. 에? 톱으로 뼈는 막 깎아내고 그 다음에 뭐 혈관은 잘라가지고 뒤지고 뭐 그래서 뭐 또 이어서 또 바늘로 묶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뭐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제가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르죠. 그런데 목회자가 그 병을 볼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는 사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도대체 기가 뭔데 막혔다고 그럴까? 예. 기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기순환은 결국 혈액이나 뭐 산소의 순환들, 또 영양 공급의 순환들이겠죠. 그러니까 핏줄을 타고 흘러가는 건데 그것들이 약하면 피 흐름이 약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병이 온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는 거죠. 가능하면 피가 깨끗하게 만들고 그 또 찌꺼기들을 꺼내고 그다음에 기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한의사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양의사는 그런 거는 별로 보다도 아니 뭐가 더 나왔으면 그 잘라내고 찢어서 꼬매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환자가 왔는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다르더라니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악한 영을 결박한 그 결박 사단에게 결박당한 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니까
그 사단을 결박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래야 그들이 그동안 결박하는 것을 풀어내겠죠. 그렇게 해서 병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가난의 문제 또 뭐 이런 질병의 문제 또 가지가지 이런 그 문제들의 배경에 보니까 이게 상당한 부분 영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죽어다 깨나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되는 게 귀신들이 와가지고 집안을 망쳐놨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 그 집에 들어가 사단이 그 집을 늑탈한다고 하는 거예요. 늑탈. 예. 그래서 그것들을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서 중요한 그 이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 아주 명확하게 그냥 어리무수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하고 답을 주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 역사는 어둠의 영. 예, 네. 대인관계 역사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낄까? 예, 네. 근데 대인관계 어려움에는 또 심리학자가 다루는 방법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 영적인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불편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심령이 약하고 영이 지나치게 예민하여 행동 반경을 좁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런 분들은 받아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목회자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영향을 주는 주변의 그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약을 당하면 풍성하게 내게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의 종과 막히면 안 되는 것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주의 종과 막히지 맙시다. 예, 막혀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 아주 주의 종과 그 관계를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멀리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선물을 사다 뭐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냥 관계를 잘하라는 얘기는 그냥 언제든 편안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려운 분이야. 내가 먼저 문을 닫아요. 예, 저분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또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얼마든지 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래서 남다른 은혜를 우리가 또 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제약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시때때로 어둠의 영들이 내 심령 내 심령이라 하면 내 혼과 영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누르고 그래서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내 심령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악한 영을 결박하는 선포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야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찬양하다는 뜻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라크, 축복이라는 단어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쓰임받았고요. 많은 그 성경 구절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로 나와 있습니다. 할랄,
루아 이런 사람들에게 할렐루야라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많이 쓰던 찬양이라는 그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선포한다는 뜻을 가져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선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모세에게 내가 이곳에서 물을 내리라 약속했던 그 땅, 그 땅에 이르렀는데 우물이 없는 거예요. 우물이 없는데 우물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터져 나오는 게 불평불만 아니겠습니까? 왜 우물이 없는 거야?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잖아. 약속도 지키지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변한 게 있어요. 예, 어떻게 변했어요? 입술이 변했더라고. 그냥 불만이 터져 나올 그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무라 솟아나라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Spring up, oh well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물무라 솟아나라. 예,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은 야다의 찬양입니다. 우물무라 솟아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선포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찬양으로 선포하노니 우물무라 솟아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포적인 찬양이 얼마나 그 위엄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가 된 걸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성도들이 이 찬양을 사랑하고 그리고 입에는 늘 찬양이 차고 아멘이시죠. 기회만 되면 이 야다의 찬양이 입에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내 심령에 눌린 것들을 다 헤쳐내고 그리고 사단을 찬양으로 결박하는. 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났다라고 했던 그런 위대한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분만 박수를 해봐.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심령이 답답하지? 예, 그것은 아하 사단이 나를 누르고 있구나. 그때 우리가 최고의 취할 최고의 액션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익숙한 찬양들을 다운받아서 MP3에 꽂아놓거나 CD에 담아서 차 안에서든지 집 안에서든지 틀어놓고 같이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럼 나도 모르게 영혼이 닫혔던 문이 확 열리고 하늘 문도 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가두고 결박하는 모든 것들이 확 풀어지고 사단은 결박을 당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이 흐리고 흐렸는데 맑음의 상황으로 변화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멘하시고 하나님께 박수만 그래리 그래 할렐루야.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대인관계도 이렇게 그 내가 스스로 문 하나씩을 닫아요. 계속 닫는 거야. 예, 내가 닫기 때문에 누가 상대방이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나는 내가 닫아놓고도 왜 저 사람이 오지 않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게 스스로 우리가 그 문을 하나씩 이제 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 닫았던 사람들에게서 문을 열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대인관계를 통해서 오는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호시탐탐 거머리처럼 대인관계에 들러붙은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리고 선포하면 아주 점차적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편안한 대인관계를 주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굳세져야 됩니다. 다 같이 굳세져라. 학개서 2장 4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이 말은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다 같이 영민아 아니 나를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지비를 부르라 그 말이요. 다 같이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민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굳세게 해주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쫄지 마라. 에? 네 적이 강할지라도 쫄지 말라는 거야. 그들은 너의 밥이다 이거죠. 네가 철장을 깨듯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항아리 부수도록 부숴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가게는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사단의 권세, 그들이 우리를 왕노릇했지만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항아리 붙어 항아리 철장을 가지고 막 돌리면 항아리 그대로 팍 깨질 거 아닙니까? 그 스트레스 정말 잘 나가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서울에 어디 보니 가면 뭐 스트레스 해소 방이 있다대. 그 막 접시 이런 거 이런 거 막 해두고 마음대로 깨라 그런대요. 막 작살내고 한 몇만 원만 주면 그거 한다대. 근데 뭐로 그렇게 해? 예. 근데 그렇게라도 또 스트레스가 나가면 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막 접시 던지고 깨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접시를 깨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아, 그 앞에 노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접시를 깨자. 주부들한테 얘기를 좀 이렇게 해방 접시 깨고 나오자 이 말 같아요. 아, 이 더위에 여의도 광장인가? 아, 광화문 광장에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뭐 경찰에 100명을 뽑으면 90명은 여자를 뽑고 10명만 남자를 뽑아라 뭐 이런 주장을 한다대. 지금 뭐 페미니즘 집회라고 있어요. 이거 문재인 정부가 안 받아들이면 66명의 지나가는 남자를 곧 죽이겠다 이런 뭐 혈서 써갖고 무섭더라고. 나 어디 안 가려고 어디나. 여자들이 그 수 엄청나게 모였더라고. 보니까 토요일 날 강화문 광장에 여자들만 모였는데 남자들의 시대를 바꾸자 이거야. 이제는 경찰을 왜 남자만 해야 되느냐 이거야. 100명 중에 90명은 여자를 뽑아라 이거야. 90%를 여자를 뽑아라 경찰을. 안 뽑으면 남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남자 66명을 우리 함부로 다니지 마. 다닐 때는 개새끼 데리고 다녀요. 오씨 큰일 날 것 같아. 그렇게 센 여자들이 강화문에 모였더라고. 처음 듣는 얘기요? 브라질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뭔 얘기에다가 그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네. 굳세게 하자. 예.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떨 이유가 없고 쫄 이유가 없죠. 예. 네.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꿈.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잔다면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잔다는 거 봐야 돼요. 100살을 산다면 35년은 잠을 자고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보통 12시간씩 자니까 거의 한 뭐 100세를 산다면 거의 한 40년은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잘 때 우리가 꿈을 꾸죠. 이 꿈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여러분들이 예사리에 보면 안 돼요. 예, 꿈에 눌리거나 예, 꿈에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이 꿈이 예, 그 상당히 괴롭다. 이 꿈 때문에 내가 별로 이렇게 아침에 상쾌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이것도 예, 그 의사들에게 가면 아, 그건 뭐 저 좋은 생각하고 자세요. 그렇게 말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심리학자들은 뭐 구구단을 예어보시죠. 뭐 이러고 그래요. 근데 이것 또한 그 예수님께 나오면 이 꿈에도 영적인 그런 그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 그 잠을 자는 순간에도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자는 순간에 아주 그 깊은 잠을 자고 우리가
깨고 나서 최고의 컨디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에 10분 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잠자기 전에 10분 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 10분 전에 무슨 귀신 영화를 보고 나면 밤새도록 시달리게 돼 있어요. 예, 그 영화 볼 때 벌써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자기 전에 10분 전을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엎드려 기도도 하고, 예? 찬송을 한 10분 동안 팍 뜨겁게 한 다음에, 예, 선포하고, 예,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얼마나 영적인 환경, 찬송을 했으니 천사가 동원됐겠죠? 찬송을 했으니 내 영혼이 아주 아주 풍성한 그런 그 기름부음 안에 있겠죠? 내 심령 또한 찬송을 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그 은혜의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심령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잠이 들면 굉장히 그 따뜻한 은혜의 공기 안에서 잠이 들겠죠. 잠을 자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쉬고 영혼이 활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잠이 든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영계로 올라가서 영계의 빛을 받으며 에너지를 얻고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 나쁜 영들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은 빛의 세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쉬지만 내 영은 영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잠을 잘 때 영혼 또한 영적인 충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쉬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 영계 속에서. 깊은 영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시달리고 밤에 결박을 당하면 그게 그대로 육체도 힘을 얻지 못하고 항상 피곤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영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봐야 돼요. 잠자는 시간에. 그래서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리고 꿈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잠자기 전 우리가 10분 전을 제대로 그 어떤 시간을 누리지 못함을 통해서 인생의 3분의 1을 사단에게 뺏겨버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내 인생의 영역 3분의 1을 사단의 영역에 맡겨버린 거예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예. 네.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거꾸로 해서 이렇게 잠깐 잠드는 그 잠이 가장 최고의 꿈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깊은 잠을 자다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잠들어요. 이게 얼마나 천사들이 그 엘리야를 그 쓰다듬어 주고 있는 그죠? 예, 그 노뎀나무 아래서 예? 그 기도하는 엘리야 지쳐 있는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듯이. 그런 예? 천사의 방문들이 있는 그런 그 밤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예,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에 대한 설교를 낮 시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대한 영적 파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외로웠어. 외로웠지만 그가 실제로 외로웠다고 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는 외로움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예. 그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신세를 지고 싶지가 않았던 게 다윗을 도와줬다는 얘기가 사울에게 들려지면 그 가문은 풍지박산이 나고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외로운 자리로 자기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로운 올빼미 같다고 우리 고백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가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수금을 타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
귀하신 우리 어르신 우리 이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죽질 않아요. 옛날에 제 나이면요 거의 동네 마을 거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일찍 죽어요. 예, 러시아가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돼요. 이웃나라예요. 그런데 연금을 60세부터 주겠다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푸틴이 연금을 60세부터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연령이 40세인데 다 60세 안에 죽는데 연금을 60세 주면 안 주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물론 60세 넘은 사람도 많이 있긴 있지만 평균 연령이 40세니까 거의 대부분 60세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그 날씨가 춥다 보니까 너무 센 술을 마셔요. 예, 보드카 이런 거 있죠. 예. 저번에 러시아에 갔는데 거기는 절대로 안 들리면 안 되는 식당이라고 유명한 식당이라고 갔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예, 아 올만하구나. 갔는데 거기에 러시아에 오셨으니까 보드카 한 잔을 맛보십시오. 소련의 보드카를 다 이렇게 사람 앉은 자리마다 이렇게 따라줬어요. 따라놨더라고. 이렇게 예쁘게 딱 해가지고 예쁜 컵에다가. 근데 목사님들이니까 누구도 안 마시죠. 근데 젊은 목사님이 아무도 안 마시니까 제가 대표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그래가지고 예, 마시더라고. 별거 아니네. 우리 이러는 거예요. 마시고 나서 한 모금 딱 마시더니 아, 목사님 별거 아니네. 그러더니 1분 뒤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 한 모금 마시고요. 1분 뒤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막 이걸 움켜쥐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45도짜리인데. 50도짜리 보드카 알코올이 45도. 그러니까 한 모금에 이게 들어갔으니 이게 거의 녹을 정도. 그러니까 그런 술을 막 한 병씩 마시는 사람들이니까 그 오래 못 살죠.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수명 얘기를 했나? 예? 기원아 너는 내 설교의 줄기를 따라가서 현성이가 없잖냐. 네가 얘기를 해줘야지. 아 백세 시대 맞아. 백세 시대 누가 백세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아 우리 김경희 사님 훌륭해. 아주 그럼 백세 시대에 우리가 어차피 인생 예? 한번 사는 건데 좀 멋있게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김정식 씨 간증을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네, 뭐 연예인 간증들 제가 이제 평상시 좋아했던 연예인들이니까 한 번씩 들어보는데 다들 은혜가 되는데 김정식 씨 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어제 맘먹고 제가 이제 틀어봤어요. 근데 아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는 뭐 임동진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제 배우를 하면서 목회자로 이렇게 일하면서도 배우에서 일이 들어오면 연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김정식 씨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예 그냥 배우의 그 방송인을 그만둔 건 케이스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만둔 게 아니고 가장 잘 나갈 때 응? 자기가 뭐 바쁠때기 뭐 홍길동 그 다음에 뭐 동작 그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한 번도 20년 동안 방송을 쉬어본 적이 없대요. 예, 네. 그가 끊임없이 인기가 있었고 네, 돈도 엄청나게 벌었고 근데 이제 서울대 피아노과 나온 한 믿음 좋은 여인을 만나면서 이 김영식 씨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아주 거의 무당 비슷한 사람이에요. 만신을 섬기고 집안에 막 차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시집 오자마자 며느리가 어머니 저랑 같이 교회 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년아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머리끄덩이 잡고 흔들더라고 어머니가. 우리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그러면 이제 김정식이 이제 복잡해지죠. 셈이. 예, 그러면 이제 부인한테 여보 우리 어머니 안 돼. 자네가 절제해. 이제 그랬는데도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어머니 교회 가야 되고 또 머리채 잡히고. 아,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어머니는 버릴 수 없으니까 버려도 부인을 버리지 어머니는 버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무슨 영화를 찍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기부스가 돼가지고 이제 몇 개월 쉬는 상태인데 그냥 이제 부인이 미국 공연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방송 일 안 하니까 좀 미국 갔는데 아 거기 김정식 씨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당 제일 잘 나간 개그맨이니까 거기 미국에 있는 조폭들이 뭐 데리고 가가지고 뭐 술집에 노래하라고 그러고 여권도 뺏고 아주 뭐 그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디 뭐 딱 감금하다시피 지키고 호텔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 조폭들이.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자기 팬 하나가 거기 어떻게 호텔이 뭔가 알고 연락 전화가 연락이 와서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아는다고. 아 어디 내가 듣고 보니까 우리 공항에서 김정식 씨가 왔다는데 무슨 뭐 여기 한인 사이에 볼 수가 없고 우리 뭐 술집에서 노래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에? 아 그렇죠. 나 좀 도와주라고. 지금 내가 지금 감금된 상태라고. 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 전에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보 그러면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 부인이 믿는 하나님 그 나 거래 좀 합시다. 에? 나 이번에 좀 도와주시면 내가 귀국하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뭐 이렇게 이제 좀 건방지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하루 만에 그게 응답이 돼가 자기가 놀랬대.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서서히 변화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치매가 와서 굉장히 심해지는데 자기가 치매 수발을 어머니 사랑하니까 치매 수발을 하면서 더러운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엄마가 흘린 침도 자기가 찍어 먹어보면 달콤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비위가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파주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세요 그분이요. 에? 근데 자기 부인 피아노과 나온 그 부인이 다 그만두고 장애인들 중증장애인 완전 중증장애인만 그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 섬기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주 훌륭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연예계 그때 당시에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당시 자기가 오지 말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잘 나갈 때 자기가 다 그만두고 저기 인천에 한 신학을 하고 인천에 한 개척교회 전도사로 3년 하다가 이제 장애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됐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치매 걸렸는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산소 호흡기 다 빼고 하는데 자기가 그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요청을 이렇게 했더니 장애인들이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김정식 씨가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는 걸 아니까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글씨 하나 그 컴퓨터에 이렇게 쓰려면 중보기도 쓰려면 기억자나 치고 감자를 쓰려면 아치고 감사합니다 쓰려면 10분 걸리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런 그 김정식 씨 어머니에 대한 중보기도를 문자를 써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산소기 다 빼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어머니 이렇게 천을 덮으려고 하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놀라운 것은 눈을 떴는데 치매가 다 사라지고 눈을 뜬 거예요. 정식아 나 배고프다 밥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도 다 치료받아 눈을 뜬 거예요. 3년 반을 살았는데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하다가 아들 나 안아줘 그래서 이렇게 안아드렸더니 바로 그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는 순간 야 진짜 이 어머니는 참 효부 며느리 만나서 또 효자 아들 만나서 참 멋진 죽음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병상에서 실려가서 막 이렇게 죽지 말고 예배 드리다가 내가 감당할게 예배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예. 근데 또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사람 죽었대 이렇게 소문나면 좀 이상할까? 근데 그럴 것 같아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돌아가시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드리고 찬양하다 전과는 축복을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샤론이와 같이 들었어요 샤론아 내가 언젠가는 너한테 안아줘 그럴 때가 있을 거다 그럼 나를 안아줘라 네 품에 안겨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그런 얘기하지 마 또 샤론이가 아니 오랜 세월 뒤에 내가 얘기하고 부탁하는 거다 내가 안아줘 그러면 나를 안아줘라 그러니까 너야 안겨서 가고 싶다 에스더는 나하고 같이 늙어 갑니다 에, 내가 100살에 에스더가 70살이요 그러니까 이제 샤론이가 이제 한 60쯤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안아줘 그러면 에?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야 참 그 김종식 씨 그 아내 된 분이 참 훌륭하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김종식 씨도 그 조금 많았잖아요 1m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설처럼 남아있는 연애적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최민수를 작살 낸 사람이 김종식이거든요 최민수 아시죠? 배우 최민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예, 문신하고 막 무섭잖아요 그런데 작살을 내버렸대요 그러니까 최민수가 무릎 꿇고 빌었대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고 이 얘기는 절대로 내가 사과할 테니까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가게 해달라고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에 난리 났어요 예, 김정식 최민수를 혼내준 김정식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 연예계에서 주먹 가장 강한 주먹이 그 최수정이라고 예. 최수정 씨가 엄청나게 그 뭐랄까 주먹이 세대요 운동을 해가지고 예,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최수정한테 혼난 사람이 굉장히 많대 예. 그렇게 이제 그 연예계 그 주먹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김정식 씨하고 최수정 씨가 연예계 가장 강한 주먹이다 이렇게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런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하지만 강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의 3분의 1 시간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그 영혼의 빛을 누리려면 10분 전 잠들기 10분 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꼭 잠들기로 작정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손 안 드는 분은 어떠하겠다는 거야 다시 작정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그렇게 삽시다 박수 예, 그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들기 전에 꼭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절이라도 그렇게 하고 그 묵상하고 잠들면 깜짝 놀랄 겁니다 꿈속에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예, 꿈속에서 예수를 만나고요 신령한 꿈을 꿉니다 쫓기는 꿈, 눌리는 꿈 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빛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여러분의 침상들을 다 지키게 되거든요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질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당 부분 그 딜리버런스 미니스터리 축사 사역을 해보면 거의 축사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70%의 질병이 낫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신유와 축사를 동반하셨습니다 때로는 힘을 받아가지고 목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에바다 예, 이거는 신유예요 이거는 신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에바다라는 열렬한 뜻이 아람어거든요 에바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혀가 풀리는 거죠 예, 그리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소경을 고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 말씀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리 하셨느냐면 이제 그것은 하나의 액션이에요 예,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그 기름은 종려나무 기름 그 종려 열매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환자가 있거든 장로를 척하여. 이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다 장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로들을 택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의 그 액션인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나 왼편에 던지나는 그게 바다인데 그 큰 호수에 그게 어디를 던진든 거기 없게.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름을 바르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신유를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사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귀신들이 떠나갈 때 그냥 조용하게 떠난 귀신도 있고요. 요란 법석을 떨고 떠나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어떤 증세도 어떤 증상이라든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조용히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못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그 선포하는 시간이 있죠. 그때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볼 거예요. 그냥 마치 그 쥐들이 밤에 불을 켜면 하고 막 사방에서 떠나듯이 마치 우리 교회에서 축사 사역을 할 때 예수님으로 떠날 줄 하면 그 순간에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몸 안에서 이것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관계를 끊어놓고 그리고 잠을 잘 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병들기에서 눌리게 만들고 재정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재정을 빠져나가도록 계속 역사에서 가난하게 만들고 심령에 곤고함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심령에 그런 우울을 가다줘서 그 일생 행복에 살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만들어내는 이 사단을 결코 목회자는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사단을 결박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딜리버런스 미니스터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사 사역, 악한 영을 쫓는 사역이에요. 결박하는 사역이에요. 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우리 여러분들이 몸에 특별한 병이 느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귀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바로 병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오랜 시간 거치면서 병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벽돌을 마치 쌓아서 집을 귀신이 집을 짓는 게 하나의 이제 그 병이라고 합시다. 그 병이 하나의 집이 지었다는 것은 귀신이 어떻게든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과 축사하면 그 지금까지 그 귀신이 만들어낸 그 집이 미공사로 돼 있는데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셨어. 또 귀신이 몰래 또 들어와. 또 다시 전부 또 작업을 해. 근데 또 부셔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병들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축사생활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병이 집이 안공이 되고 그 사람은 병의 선포를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 사단에 속아서 일찍 생명을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이것들이 평신도가 속는다는 것은 뭐 몰라서 그렇다지만 목회자들도 수많은 목회자들도 이걸 속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귀신에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예수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단이 밀가부로 하듯 너에게 갔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처럼 집어삼키자를 참다는 얘기는 믿지 않은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제자한테 한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어찌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네? 그런 말을 듣고 전혀 방패도 없이 어떤 울타리도 없이 살다가 사단에 당하고 그래서 무너지면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 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당하만 있었니? 내가 수세를 굳세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을
내가 사단을 결박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시키고 너희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그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얼마든지 명령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내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사단에게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틈을 냈다면 그것들을 내쫓고 다시 방어벽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찼고 내 손에는 두 날 검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능력을 가지면 그 원수들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심란해질 때, 갑자기 서럽고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고 갑자기 고독해지고 갑자기 절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심란해지고 그냥 내가 그냥 고립감 속에서 우울하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자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리학으로 보면 그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분리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으나 공허한 느낌.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뼈가 시리는 애로움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무한한 평안 속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서럽고 외로운 그 광야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리고 올빼미 소리가 들리고 굴에는 여우밖에 없는데 그 여우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애로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은 특별히 찬양하는 악사였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애로움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는 특별히 악기를 다루는 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기를 이렇게 칠 때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좀 불러다오, 다윗의 찬양이 아름다워, 다윗의 수금타는 연주를 들으면 내 마음 평안해. 그래서 불렀는데 신기할 정도로 악신이 확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보통 악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그 찬양의 능력을 가지 기름붐이 임한 악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찬양의 기름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름붐이 있는 찬양은 악한 영을 결박시키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기름붐이 있는 찬양이 날마다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의 기교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허공을 그냥 맴돌 뿐 보좌에까지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없어요. 광야에서 굴에서 다윗은 득음을 했어요. 찬양의 득음을. 저도 득음을 했는데 어디서 득음을 했냐면 저는 애안간에서 득음을 했습니다. 소죽 쓰면서 매일 한 시간 소죽 쓰는 시간은 내 스케줄에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면 소를 죽을 쏘서 먹여야 또 내일 일하니까. 근데 내가 진짜 감사한 것은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소가 황소가 얼마나 여름에 바쁜 줄 아세요?
진짜 황소처럼 일한다는 얘기 들어요. 소가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 일을 합니다. 소 한 마리가. 사람이 할 수, 쟁기 가는 거, 소, 사람 10명이 끌어요? 못 끌어요. 사람 100명이 동원돼야 소 한 마리 끄는 것 같아요. 쟁기 가는 거. 그러니까 고름마 끌고 짐을 실은데 막 하늘 가득히 실어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쟁기를 가서 밭과 논을 다 갈아붙이고 엎고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일을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하나씩 소를 새끼를 쭉쭉 낳아요. 나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게 제 찬양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제가 소득 쓰면서 날마다 노래를 불렀거든요. 예,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감상을, 걔는 언제나 내가 찬양하는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예, 드럼을 쳐가면서 확 소뚜껑 예? 두드려가면서 그 다음에 소 풍경을 딱 한번 딱 치면 놀래죠. 예, 소가 대새김을 하거든요. 대새김 하는 거 아시죠? 반추위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시간 나면 끄집어내서 씹어가지고 제 다른 위로 또 보내줘요. 이게 이제 소의 이장인 구조인데, 그러니까 소가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씹어요. 꺼내가지고 그래가 다시 집어넣거든요. 예.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찬양을 부르니까 음악 감상을 하는 거죠. 예? 음악 감상실이 된 거예요, 거기가. 예? 또 제가 또 거기서 득음을 했기 때문에 노래를 참 잘하거든. 예. 그리고 저는 신나는 찬양을 하니까 제가 메들리 찬양을 잘합니다. 제 아프리카 가서 놀랬을 거 우리 대원들. 저는 한 시간 동안 찬양이 돌아가거든 제가. 막 그래갖고 막 찬양이 돌아가는데 뭐 예, 저는 4절까지 안 해. 1절만 해. 그리고 막 돌려버려. 뭐 제가 아는 찬양을 다 하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야, 이 그 찬양 부르다 보면 어느새 몇백 키로 가 있고 그래. 그 얼마나 피곤을 입고 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소 애완관에서 그걸 불렀더니 그것을 소가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었더만. 그래가지고 새끼를 쑥 나가지고 예, 그 힘든 일하면서. 저는 이제 애완관에서 득음을 한 사람이니까 이해를. 예? 어떤 사람은 이제 폭포수에서 득음을 하더라고. 강원도 폭포수 밑에서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 찬양하고. 예, 그러면 외로움이 물러가요. 신기할 정도로 평안이 옵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이것은 의사가 얘기한 처방대로 목사가 여러분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꼭 하셔야 돼요. 찬양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찬양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찬양하면 예뻐집니다. 마음도 예뻐져요. 그리고 예, 찬양할 때 찬양의 향기가 막 퍼지니까 예, 천사들이 와서 춤을 추고 그러니 얼마나 내 삶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많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내 영에 침투한 영들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신랄하게 만들고 애로운 느낌을 가져온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명령을 하세요. 강하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난해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난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갖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것을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지만 고난을 당할 때는 때로는 물질로도 하나님을 우리 테스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테스트하는 시기에는 물질을 뺏어가기도 하고 줘보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테스트가 끝나면 하나님은 재정을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재정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건 테스트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절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가난을 미화시키는 것은 그렇다고 가난을 수치스럽게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가난을 미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그랬는데 저는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할 때도 만족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풍족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청지기 정신 아닙니까? 다 같이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은 그냥 주님이 맡긴 것을 내가 나누고 산다, 그리고 주님이 적당히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만족하며 산다라는 게 청지기 정신인데, 청지기 정신이 빠져나가면 없으면 불평이 나오고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물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예. 네. 그 정도로도 만족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집착하게 만들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를 가졌어요. 그것을 부모로부터 축복의 권세를 이렇게 그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물려받지는 않아요. 재산을 물려받지는 않는데 부모가 축복권을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물려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근데 이삭은 거부가 되고 이삭도 야곱에 물려주지 않았는데 야곱도 거부가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그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주여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옵소서. 다 시작. 주여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 시작. 주여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옵소서. 젊은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 재물 얻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은 가정을 가져야죠. 예. 인생을 펼쳐야 됩니다. 물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은 28장 18절인가요? 아, 18장 28절인가요? 아무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권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그 물질 가지고 나를 장난칠 수가 없어요. 예? 재물을 걷는 기름 부음을 가져버리면 사단이 물질 가지고 나를 장난 못 쳐. 절대로 못 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후손들이 절대로 재정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예,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만들어야 돼. 재물 얻을 능을 가지면 돼. 아무것도 안 가도 돼. 재물 얻을 능만 갖다면 그가 손을 떼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가는 것마다 저를 도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를 위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풍족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을 대적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가난의 영을 대적하라. 예, 가난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그게 그것이 재정의 영인데요. 만몬이라고 그래요. 아주 사악한 영입니다. 이 만몬이 세계 많은 사람들을, 예, 그 영혼을 처절하게 밟아버리고, 예, 관계를 다 쑥대박 만들고요. 이 만몬이 그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고 심지어는 주의 종들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만몬이 조종을 해서 짓밟아버렸다. 이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하는 것은, 예,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청지기 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거.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예, 내게 맡기셨다고 하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맡긴 대로만 하면 돼. 초조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초조해지면 안 돼. 내가 더 막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왜 그런 초조에 빠져요? 그 지가 했다고 늦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긴 것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초조할 것도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불만족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쌓아놓고 있어야 만족합니까? 쌓아놓으면 얼마나 더 쌓아야 만족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 수치가 없어요. 세상을 다 줘도 불만족합니다. 왜 나는 저 달나라 여행을 못할까? 전 세계를 다녀본 사람이 왜 나는 달나라 여행을 못할까? 불만을 가져.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이 맡기신 것,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놓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아주 자유자가 됩니다. 절대로 초조하지 않아요. 못 모았다는 거 초조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부자도 다 놓고 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초조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뒤에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것도 질병에 대한 것도 관계에 대한 것도 심지어는 잠에서 자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과 결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의 견해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의사들의 견해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공부한 거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참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어디 무릎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관절염 걸린 적이 없으니까 의사가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유황이 식이 유황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싫어요 이제. 예, 저는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것은 조금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있으면 예, 그 찾아서 먹고 의사가 권하면. 이렇게 또 그 전문가가 얘기한 거니까 그 귀담아 듣고 예, 그렇지만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가지만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뿌리에는 언제나 영적인 것들이 예,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결박하는 삶을 사시길 추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승리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 어지간해서 눌리지 않습니다. 안 눌려요. 예, 그냥 눌릴라 치면 내가 선포하고 내쫓고. 예,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선생이 눌리면서 누리지 마십시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그렇게 너무 행복하게. 예, 제가 뭐 목회가 지금은 사이즈가 좀 커졌지만 교인 세 명 데리고 있을 때도 무한 자유. 예, 그리고 그 누림, 그 행복. 예, 언제든. 예. 그런 걸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예, 목회가 커졌다고 해서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맡긴 것이고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되니까 한 분 한 분 더 맡겼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더 해야지. 더 열심히 그때는 세 명만 맡겨서 세 명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성기도 섬겼고 내가 이제 더 많은 숫자의 성도가 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예? 최대한 진실하고 겸손하게 섬기다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예. 더 유명해지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아시죠? 저 그렇게 안 해요. 예. 하나님이 저 아시고 적당하게 저를 써주시라고. 예. 어떤 분은 막 365일 집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진짜 강철이야. 예?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지도 않았어요. 나 그렇게 쓰면 밥 목사 안 돼가지고 적당하게 때에 맞게 한 번씩 이래 딱 집회하게 하고 선교 이렇게 하고 목회하면서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냐. 나는 진짜 그렇게 세게 안 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 욕심도 내지 않아요 저는. 예, 뭐, 예, 욕심 내려면 얼마나 낼 수 있죠. 그러나 안 내. 그냥 가는 거야. 예, 편안하게.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고 네? 뭐 내일 가면 또 집회하도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예. 그럼 뭐 예, 어떻게 저렇게 집회를 저렇게 뜨겁게 인도하나? 응? 저런 목사가 어딨나 이렇게 할 정도로 성도들이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감동을 할 거예요. 예, 아마 이번에 가면 제가 막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내 쫓아내고 또 말씀으로 막 강력하게 제가 압도하겠죠. 예, 딱 체력 흘고 그리고 또 목회사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왜 내가 뭐 365일 그러면 죽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맡긴 대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욕심낼 필요 없이 지금 관계된 사람들하고 먼저 잘 지내세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먼저 잘 지내고 그리고 관계를 하나하나 확정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3분의 1이 잠인데 어떻게 하면 내 잠을 꿀잠을 잘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는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이 정체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절대로 눌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스스로 굳세게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결박하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간절하게 단 하나의 눌림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내가 어떤 분야에 내 멀턴 하나도 악한 능에 눌린 게 있다면 풀어주십시오. 간절하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질병에서도, 어떤 마음의 눌림에서도, 어떤 환경과 관계의 눌림에서도 절대로 이 사단의 권세를 허락하지 않고 이것들을 결박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